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아주 낯설지 않은 익숙한 본문이죠. 너무 이 구절이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익숙한 만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이들에게 한 초대일 것이고 또 여기서 약속하신 쉼은 어떤 쉼을 얘기하는 걸까 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아 참 좋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이 본문이 성경 전체 문맥과 맥락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가에 대한 접근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12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11절까지 다루었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입니까?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주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가르침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하자면 요한은 어떤 시대적 역할을 맡았었는가 하면 표지판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누구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지판 역할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분이 오셔야만 한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증언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군데 툭툭 건너뛰면서 11장 9절을 한번 새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뭐가? 이 세대가.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또 거리에서 흔한 풍경 속에 보고 들었던 그 어떤 장면들을 아이들이 놀이 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자, 너희가 장사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너희는 그 장사꾼들에게 반응하는 역할을 해. 뭐 우리도 소꿉놀이 할 때 그렇게 역할을 분배하듯이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가보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호객하거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막 피리도 불고 춤도 추고 그래요.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자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종시장처럼 세계 각국의 모든 장사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독보적인
독보적인 민족이 코리안들입니다. 남대문 시장 출신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좌판대 같은데 이렇게 올라서서 광대 같은 옷을 입고 골라 골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아주 열정이 많은 멕시칸들이 함께 반응을 해주고 그런 진풍경이 그 다운타운의 자바시장에서 벌어집니다. 저도 몇 번 구경 삼아 가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 시장에서는 피리를 불어요, 장사꾼들이. 그러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한 그룹의 동무들이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추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반응을. 또 이 당시에는 죽음은 이들과 늘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 풍경이 많아요. 그럼 이제 장례 놀이를 하겠죠? 이제 한 그룹은 초상난집 역할을 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조문객 역할을 하겠죠? 이제 초상난집에서 누가 죽었다는 이제 시나리오로 아이고 아이고 울겠죠. 그러면 조문은 그룹을 맡은 동무들이 같이 또 울어요. 그런데 조문객이 울질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에 엉킨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반응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학자들마다 두 그룹이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무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첫째는 이런 쪽에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마라.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순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의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뒤집어서 아 이것은 본문에 보니까 그 시대의 시류와 조류에 편성하지 않고 일절 반응하지 않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관한 설명이다. 그것도 이제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18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한은 안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더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또 이제 예수님 차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긋난 행보를 계속 나타낸단 말이에요.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하고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건 정통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보예요. 당시 정통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절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보를 따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행보가 자꾸 어긋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무반응에 대한 지적이 누구에 관한 것일까? 사실은 양쪽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양쪽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천국의 선포를 가르치고 외쳤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양쪽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양쪽의 메시지는 뭐죠? 공통분모가 무반응, 서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태도. 어느 성인이 물가에 섰어요. 아, 성인이 오셨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는 청중을 향하여 그 성인이 바라보다가 강변에 놓인 수십 년일지 수백 년일지 물속에 잠겨있던 그 돌멩이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려온 청중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돌멩이가 오랜 세월 이 강변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고 지금 물에 젖어있던 것을 금방 건져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돌을 깰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돌멩이의 속이 물에 젖어있을까요? 말라있을까요?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1부, 2부, 3부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질문을 합니다.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말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젖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말라 있었어요. 말라 있었어요. 하나의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 이 스토리는 그 예정을 잘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예배당 뜨락을 오랜 세월 밟고 다니고 했어도 그저 예배의 방문자 차원에 머물러서 전혀 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세파가 혼탁한 탕류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힘겹게 만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전혀 그 속이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터에 피리를 부는 아이들의 놀이나 장례식의 놀이를 하는데 호응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공통분모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반응.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복음이 수없이 외쳐지고 가르쳐지고 던져지는데도 전혀 속에 그 복음의 물이 젖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세상의 탕류가 그 사람을 변질시키고 흔들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여기 두 도시 이름이 소개됐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행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라시는 도시 이름인데 그 작물 중에 밀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거기에서 생산된 그 모든 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바쳐지는데 쓰이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라신이라는 마을은 도시는 우상 숭배의 메카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도시예요. 그런데 조금 뜻밖의 도시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오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많이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왜 여기에 등장을 했을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묶어서 이 베세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보십시다. 21절 고라시나 하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두로와 시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해변가와 북쪽에 자리한 도시인데 이방 땅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종종 이 커플로 등장하는 도시명이에요.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 도시는 교만의 극치를 자랑하는 도시의 상징으로 소환되곤 했습니다. 이 부의 극치를 이루던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니까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많으면 뭐 한다고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사람도 고달프고 바빠야 죄질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던, 재물이 넘쳤던 도시다 보니까 뭐 했겠어요?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타락과 우상 숭배, 해가 뜨고 해가 지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도시마다 있어요. 이 서울의 소위 부촌에, 뭐 강남에, 청담동에, 그렇다고 청담동에 사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세요? 아주 청담동에 삽니다. 성공하셨군요. 이게 소위 요즘 사람들의 인식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다면서요. 어떻게든 서울을 사수해라. 한 번 외곽으로 빠지면 못 들어온다. 왜? 전세값이고 집값이고 폭등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미친 현상이에요. 이게 미친 현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널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런데 차라리 그런 시돈 두로에 내가 쏟았던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그들이 진작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고발하는 내용이죠?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마을이 더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 이런 우리가 그 타락과 부패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의 상징적인 도심을 입습관으로 떠올리자면 보통 뭐라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서울 도성을, 뭐 그렇게 기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 도시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이.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의 본동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살기는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난 후에 가장 많이 그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사역을 감당해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예수의 본동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성경기자가. 그런데 차라리 소돔이 이 동네보단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자, 그럼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된 나를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창토의 풍경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일관되게 한 복음과 한 메시지를 가지고 임박한,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열렬히 가르치고 선포했건만 무반응을 넘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시대의 마을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커플로 설명을 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고라신은 우상의 도시라고 치자. 그러면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일컬었던 마을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악하고 무반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 그룹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여기 슬기라는 말은 앞서 1, 2, 3 시리즈를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라는 그 주제와는 조금 다른 슬기입니다. 여기서 슬기라는 말은 인간의 총명 정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또는 율법으로 자기의 깨달음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살아냈던 모든 유대인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그 말, 숨겨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거칠게 원문의 워딩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 해석은 어린아이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게 정확히 맞아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나타내신대요. 그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고 가르쳤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은 이미 수천 년 전 붙들고 있던 율법으로 그걸 지켜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자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오해할 정도로 찾아다니고 만났던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 루저들, 소위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규정했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 통념상 죄인들이라고 규정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 당시에 미련한 것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치욕의 현장이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설이죠. 다음 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깨달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 지혜는 멸하고 그 총명은 패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말이 돼요, 사실. 내가 막,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또 그분이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기는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교나 전도를 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논리나 이치로 볼 때 그건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제가 흔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 지금도 그래요.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올소이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고라신의 벳세다의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했지만 무반응에다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 눈이 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기에 뭐 이론을 붙일 명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쟤는 안 구원하고 나는 구원하셨습니까? 몰라요 나도. 그냥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 그걸 설교자가 설명이라고 합니까? 글쎄요. 응? 글쎄요. 뭐 이상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 거기 이유가 밝혀지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진 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머리도 없었고 뇌도 없었고 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눈도 만들어주시고 뇌도 만들어주셔서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신 거. 그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보통 배우는 건 어디 가서 배우는 겁니까? 배우는 건 어디 가서 배워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학원이요 그럴 텐데 원래 학교 아닙니까? 학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쓰고 예수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입학은 안 하고 계속 방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식 학생이 아니에요. 입학은 안 하고 방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 좋네. 와, 정원 새로 꾸몄네. 운동장에 새 잔디 깔았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방문하면. 그런데 정작 교실에 들어가서 함께한 학우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질 못해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의 학교, 예수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입학의 과목이 뭐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다. 어떤 과목이 있나? 내게 배우라. 근데 뭘 메고 배우랍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우리 김수희 씨가 부른 멍에 말고 그 가사를 보니까 오늘 내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멍에를 한번 볼까요? 멍에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러죠. 한 결이 두 마리가 멍에를 맸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멍에를 메고 있었고 우리를 그 멍에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소가 편안하게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안해요? 그 먼저 멍에를 맨 소의 행보에 똑같이 행보를 맞추는 게 제일 편해요. 쉬워요. 맞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긴 맸는데 주저앉고 버티고 그러면 그 소의 인생길이 불편할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그럼 이 멍에는 도대체 무슨 멍에예요? 이 첫 번째 과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유일한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멍에를 메고 순종으로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걸음을 동행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같이 죽여버려요. 옛것을, 옛사람을.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뉴노멀 시대, 뉴노멀 시대 하죠. 뉴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일 텐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주의 인자와 성실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학교에서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배울 게 뭐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속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어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이 겸손이라는 정의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정의를 빌려서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도 젊은 날 참 험악한 인생 역경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두 컷짜리 만화를 그림을 주었죠. 지금도 그의 집무실 앞에는 그 두 컷짜리 만화의 그림이 얹어져 있다잖아요. 폭풍우가 내리치는 소나비 가운데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Why me?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 슬픔이 왜 하필 나이어야 합니까? 이쪽에 그림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혹독한 마지막 밤까지를 겪으면서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입니다. 순종. 근데 그 순종의 뿌리에는 뭐가 담아져 있어요?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온유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는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는 길은 힘겹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길이에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상황상 도저히 그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저 사할린에 그 중에서도 한 차로 8시간을 가야 되는 오지인데 포로나이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여성교사님이 당시 10년째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꼭 좀 방문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갔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한 채 그 여성교사님이 혼자 선교지에 떨어져서 10년 동안에 일궈놓은 흔적을 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를 일궈냈어요. 특별히 제가 잊어지지 않는 것은 저 숲속에 어느 오두막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기관에서도 버리고 가정에서도 내친 2중 3중으로 버려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치매가 걸려있고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매일 목욕을 시켜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그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날 밤 공항 근처 어느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지나온 며칠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마치 거실에 나오셨길래 좀 오시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 홀몸으로 10년 전 이곳에 오셔서 그 험한 오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때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40대 때인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사명과 부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명과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사랑해서 했구나. 저는 사실 그분께 목회자로서 기초를 배웠어요. 아, 사랑해서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지시고 오늘도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수고로부터 짓눌려 있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한 주를 흥겨운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3일의 귀한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